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네는 스위티 팔레트 컬렉션으로 했고요. 여기 밑에 여기 블루 컬러는 애쉬 블루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코 수술 부분에도 얘는 포토벨로에 있는 버킹엄 옐로우를 사용했고, 여기 밑에는 머스타드,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머스타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크림 화이트. 자, 크림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고요. 자,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컬러는 퍼플 젤리. 그리고 나뭇잎 컬러들로는요,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 그린티 라떼. 그리고 요거는 골 클래식 카키. 요거 보라 빛밤에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리고 스탠다드 화이트 사용을 할 거고요. 중심 부분에는 포토벨로 버킹엄 옐로우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젤스타터로 수채화 아트 하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젤스타터의 양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보면은 좀 아끼시더라고요. 아끼시면 안 돼요. 젤스타터는 항상 넉넉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야 돼요. 촉촉한 상태에서 아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수채화 아트 하실 때는 컬러 젤의 미경화든 뭐 탑젤의 미경화든 무조건 미경화젤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젤스타터가 휘발이 되면서 이 컬러감이 되게 이쁘게 살아나거든요. 미경화를 제거를 해주셔야. 그래서 지금 미경화젤을 닦아냈고요. 먼저 화이트를 풀 거예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올리실 때 양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촉촉하게. 어차피 젤 스타터가 휘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너무 동그란 거 말고 꽃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꽃이 누워있는 듯한 느낌, 측면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슬림 빌더 젤로 한번 보호를 해줄게요. 이 위에 쌓아서 올려줄 거거든요. 자, 지금 슬림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했잖아요. 자, 젤스타터로 아트하기 전에는 미경화를 닦으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슬림 빌더에 미경화 젤도 닦을게요. 여기 안쪽에다가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안쪽에다가 여기서 내가 주황색을 할 거야 하면 주황색, 보라색을 할 거야 하면 보라색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보라로 할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넉넉하게 팔레트에서 넉넉하게 양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번에 다 섞지 않아요. 끝에서부터 양 조절을 해가면서 섞습니다. 이때도 촉촉해야 컬러가 이쁘게 나와요. 하고 제가 지금 이 연보라를 칠할 부분은 윗부분인데 살짝 위에 있는 그흰 부분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안에 있는 느낌으로다가 해주셔야 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만 해줬어요. 왜냐? 밑에는 꽃수술을 할 거니까. 자, 이번에는 젤 스타터랑 버킹엄 옐로우. 이쪽도 무조건 끝에서부터 한 번에 다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고요. 얘도 타원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꽃의 중심 부분을 똑똑똑 떨어뜨려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컬러를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를 넘어갈 거예요. 이때 브러쉬를 잘 세척을 하셔야 여기에 노란색 또는 연보라색이 묻지 않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젤 스타터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젤 스타터가 지저분해졌다 하면 내가 원하는 이쁜 수채 아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세척도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화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화이트. 화이트 넉넉하게 젤 스타터 양 조절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부분에만 화이트를 도포를 해줄게요. 자, 이쪽에 올려주면 지금 위쪽에 했던 화이트보다 밑쪽에 한 화이트가 더 진해져요. 그러면서 살짝 이런 거리감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깥쪽 꽃잎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색감 차이가 확 나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 잘 닦아주시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나뭇잎까지 한 번에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린티 라떼의 컬러를 슬립 라이너에 얇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밑으로 곡선을 그려주면서 내려오세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제가 구도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혹시 가실까요? 줄기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려주시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나서 여기 줄기 옆에서 나뭇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줄기 부분이랑 같이 이어주셔야 돼요. 식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그린티 라떼 색감과 그리고 클래식 카키의 색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린티 라떼로 지금 나뭇잎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클래식 카키 이것도 먼저 나뭇잎을 그리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빼주시는 게 편하게 나뭇잎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끝부분에 하나 주고. 이렇게 골고루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고요. 경화할게요. 매트탑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애틋함 전체적으로 돋보여 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스팩터 이용해서 미경화질 닦아줄게요. 지금 광이 돌죠? 얘를 젤스팩터로 닦으면 이렇게 무광 느낌이 잘 납니다. 내가 손을 올렸을 때 약간 비치잖아. 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라데이션하고?